예, 반갑습니다. 59번. 뭐, 알페임나 쌤, 뭐, 여러 문제집에서 모의고사 기출로 다 수록되어 있던 문제도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이때 ABC가 네모 박스 OC, OC, OC 더하기 CD에 두 합은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래, 우리 친구.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OC, OCD. 그렇죠, 우리 친구. 그럼 이것을 뭐, 뭘로 잡을까, 우리 친구? L로 잡을까, A? 이게 A면 이거 B라고 할까, 우리 친구? 왜냐하면 우리 친구, 넓이를 구하라 했잖아, 우리 친구. 그래, 안 그래?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넓이가 나오니까. 됐나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한번, OC 더하기 CD니까, 그렇죠? 그래서 OC를 A로 잡고 CD를 B로 잡으면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는 X 플러스 Y 플러스 3이죠 우리 친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냐면 직사각의 넓이니까 2A 곱하기 B잖아. 그래 우리 친구.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2A잖아. 2A. 됐습니까 우리 친구? 두 번째 DA. DA가 어디 있어 우리 친구? DA. DA 여기 있네. 그럼 DA가 바로 2A죠. 그렇죠? DA가 2A고 AB, AB 있어. AB가 바로 B죠 우리 친구. EA 더하기 B. 그 다음에 BO, BO가 여기네. BO도 뭐야? A가 되네. BO도 A가 돼. 이게 바로 3X 플러스 Y 플러스 5래. 우리는 A하고 B만 구하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럼 AB를 구하러 갑시다. 그럼 if에 정리하자. 3A 더하기 B는 3X 플러스 Y 플러스 5이고 2의 식 AB 연립하자 우리 친구.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니까 둘이 빼주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2A는 동료한테 닷새 뺄셈 2X 사라지고 사라지고 플러스 2 바로 A는 X 플러스 1이 나오죠 우리 친구. 여기다 대입할까 우리 친구? 대입할까요? 그러면 내가 될까? X 플러스 1 플러스 B는 오케이?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니까 B는 XX 사라지죠? Y 2 안 하면 마이너스니까 Y 플러스 2가 되네. 그래서 B는 Y 플러스 2가 됩니다. 이제 직사각형 넓이라고 이제 A, B, C, D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는 A, A, EA 곱하기 B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오케이? 그럼 A가 뭔데 우리 친구? X 플러스 1. 됐습니까? B가 뭔데? Y 플러스 2. 됐죠 우리 친구?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식 곱하기 Y 플러스 2의 식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이거 자주 풀어봐서 바로 선생님 접근했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 다항식의 연산 파트죠 우리 친구. 됐죠? 좀 빨리 끝냈어요 이것은. 많이 있잖아. 예.